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비판을 예상하지 못했을 리는 없을 겁니다. 결국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을 이 자리에 앉힌 건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대형 금융사건을 손보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여야가 이 당시 과거에서 부실 수사 논란으로도 싸운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여권을 향한 수사로만 됐나를 봤더니 라인 자산 운영에 윤석열 총장 장모와 부인 사건의 그림자들이 어른거립니다. 추미애 주연의 블랙코미디 한 편을 본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음습한 공장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음모극 한 편을 본것 같아요. 라이브 오토버스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다라는 것이 우리 당의 시각이었고, 저도 그런 시각에 동의를 했고, 저도 그런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대형 금융사건 다시 손보겠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결탁했다는 의혹이 있는 라임 옵티머스 한번 점검하겠다. 오늘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런 취재 발언을 좀 했거든요. 먼저 이제 그 라임부터 보면요. 라임은 이제 그 김봉현 회장이 금품을 제공했다고 이게 여러 명 이름을 예. 거론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수사가 허지부지되고 오늘 이제 검사 술자리 이렇게 방향이 틀어져 버렸잖아요. 저는 남부지검의 그 합수단이 없어지면서 우리 수사가 약해졌기 때문에 합수단을 이제 부활하면서 라임 사건도 전면 재조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옵티머스, 이것도 지금 보면 이제 그 청와대 그 민정실의 행정관 이모 변호사, 이 사건 빼고는 이게 거의 사실상 종결이 돼버린 이런 상황인데, 실제 그 1조 2천억 피해 중에 아직까지 이게 7천억이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이제 그 피해자의 피눈물을 이걸 이렇게 수사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최대한 재산을 환수해서 이게 피해자한테 피해 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라임하고 이제 옵티머스를 전면적으로 새롭게 재조사해야 되고, 이때는 이게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협업을 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예. 신임 금감원장의 내정을 두고 오늘 검찰공화국이 되냐? 아니다. 인사했고, 과거 정부에서 민변 출신이 도배가 됐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작심 반박까지 했는데요. 이 주제 차례로 만나봤습니다.